물에 빠진 사람 건졌는데 바로 너 일해, 운동해. 잘 못하잖아요. 힘들잖아요.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세 번째, 이식한 모발이 억센데 나중에 부드러워지나요? 네, 처음에 이식한 모발이 약간 곱슬기를 띠기도 해요. 왜 그러냐면 이식한 모발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진 거예요. 사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은 거거든요. 물에 빠진 사람 건졌는데 바로 너 일해, 운동해. 잘 못하잖아요. 힘들잖아요.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얘도 그래요. 그래서 처음에는 좀 모발이 좀 건강하지 못한 모발을 생산하게 되면 모발이 좀 구불거린다던가 곱슬거린다던가 아니면 머리가 얇다든가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정상 모발을 찾아가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이식하는 모발이 보통 뒷머리인데 뒷머리는 요 앞머리보다는 조금 얇죠. 앞머리가 얇죠. 뒷머리가 좀 두꺼운 편이고. 그래서 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은 이식한 모발이 처음에 약간 억센 느낌이 들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2-3년이 지났을 때 이 이식 부위의 영향을, 밭에 영향을 좀 받나 봐요. 저희가 이제 보통은 나무의 문제지 밭의 문제가 아니다. 그러니까 이식모가 굵으면 걔는 영원히 와서 이식모는 굵다 하는 건 이제 공급 부위가 우선이다 라는 이론이 있었고, 근데 이제 이식 밭이 문제다 라고 하는 게 저희는 이제 보통 수요부 우선으로 보거든요. 의사들은 밭도 영향이 사실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식모가 두꺼운 부분에 왔던 부분이 모발이 앞에 와서 하면 약간 가늘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. 그래서 처음엔 좀 뻣뻣했는데 나중에 2년, 3년 지나서 되게 자연스럽게 돼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. 네. 그래서 나중에 부드러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참고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